오늘 2024년 3월 23일자 SBS에 EU 적 곡물의 50% EU 곡물의 50% 관세 폭탄 예고 사실상 수입 금지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SBS에서. 그래서 나의 저 정치적 코멘트로 EU 연합, 유럽 연합은 러시아산 값싼 석유와 천연가스로 이득을 봤죠.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자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자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전략하고 또 작년에는 또 하늘이 도와서 날씨가 따뜻해서 별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저렴한 천연가스를 쓰던 유럽들이 이제 다시 핵 원자력 발전으로 이제 돌아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런 중에서 반대로 값싼 러시아산 곡물이 EU에 들어오는 오므로 EU 농민들이 항의를 하며 EU 농민들이 값싼 러시아산 곡물이 무너지자 EU는 값싼 러시아산 곡물에 대해서 단합하여서 침략자 러시아산 곡물에 이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하는 EU 27개국 수입되는 러시아산 벨라루스 곡물 유지 종자와 관련 파생 상품에 대해서 톤당 95유로 또는 수입 가격 기준치 50%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건 수입 금지 조치이죠. 이 안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곡물에만 적용되고 EU를 경유해서 제3국으로 전달되는 곡물은 해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수입하기 위해서 EU 쪽으로 러시아산 곡물을 사가지고 제3국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 한국도 세계 군사 무기 5위 수출국인데 직접 전쟁 당사국에 한국산 무기를 수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대신에 제3국에 판매한 우리 군사 무기가 전쟁 중인 국가에 판매되는 건 우리는 또 상관없죠. 그런 맥락이죠. 이 곡물에 대해서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EU 러시아산 곡물 규제가 이제 EU 소비자들에게 더 피해가 돌아간다면 이번 조치가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만약에 이번에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우리 한국도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 EU 모든 국가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값싼 천연가스가 들어오니까 다들 에너지 펑펑 쓰고 핵이 위험 부담을 주는 원료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고 기름들 안 쓰고 천연가스 러시아산 값싼 천연가스를 쓰다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EU가 단체로 이제 그렇게 나오자 이제 보복 조치로서 값싼 천연가스를 중단해 버린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곡물이 러시아산 곡물도 지금 값싼 곡물이 EU가 이제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물이 많이 이제 수확이 됐는데 값싼 러시아산이 들어와서 자기 곡물을 팔아먹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농민들이 이제 이게 항의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국가의 EU의 국가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러시아산 곡물이 와서 EU 농민들을 이렇게 침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전쟁 무기를 사들이고 러시아를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니까 러시아산 곡물에 대해서 50% 관세라는 것은 수입을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값싼 러시아산 곡물을 먹던 EU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그렇게 별로 이제 좋지는 않겠죠. 물론 생산자들한테는 좋은 희소식이지만 그 값싼 러시아산 곡물을 먹는 소비자들에게는 이제 피해가 될지 이제 또는 득이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곡물이나 무기나 전쟁의 무기가 되는데 다행히 이번 작황이 좋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수입 작황이 나빠지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밀 수출을 딱 중지해가지고 밀값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 다행스럽게 작년에는 이제 뭐 날씨가 따뜻해서 그렇게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중단이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이제 또그 곡식이 많이 이제 수확이 됨으로 인해서 그 곡식이 부족해서 기근이 들거나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부족하고 곡물이 부족하고 자기들 곡물은 전시나 그런 세계에서는 그것이 무기가 될수 있어요. 그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곡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농사는 천하 대본이라고 그렇게 옛날 그 조상들이 다그 제일 저그그 농사를 중요히 여겼어요. 근데 수출이 곡물이 잘 됐더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곡물 기근보다는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오늘 EU가 단합해서 러시아산 곡물을 그 관세 폭탄을 매겼다는 그런 저기 경제신문에서 매일 경제 기사를 오늘 저의 정치적 코멘트로 몇 마디 했습니다.